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코트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코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조금 특별한 소식으로 들고 왔는데요. 제가 드디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랑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IM샵의 PB 브랜드인 벌세스트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진행을 해서 코트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유행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코트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트는요, 유행 없이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좋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입었을 때 우아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실루엣의 코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세이스트 호우시 코트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 코트의 전체적인 컬러는요, 보시다시피 네이비 컬러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이비라는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코트라는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들보다 비교적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저도 그랬듯이 처음으로 좋은 코트를 사야 한다면 어떤 컬러부터 사야 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코디하기 쉬운 컬러가 네이비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네이비라는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소재는요, 울 100%고요. 만져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해서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옷장 속에서 하나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고 좀 클래식한 숄더 라인이 포인트고요. 이렇게 좀 넓은 피크드 라펠과 이렇게 양옆에 두 개의 포켓이 있고 밸런스가 좋은 위치에 네 개의 버튼을 달아서 우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크드 라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뭐 자켓이나 코트를 사시면은 이 부분을 칼라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라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펠이 솟아있는 이런 디자인을 피크드 라펠이라고 하는데, 이 피크드 라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노치드 라펠에 비해서 조금 더 꾸민 듯한 느낌 줄 수도 있고요, 클래식함을 좀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상의에 좀 시선이 가기 때문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에게도 키가 어느 정도 커 보일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슬림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체형이 좀 큰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라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남자로서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이기 때문에 싱글 브레스티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노벤트로 구성을 했어요. 노벤트는 엉덩이 라인을 좀 깔끔하고 날씬하게 좀 가려주고 트임이 없어서 밑단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루엣이 좀 이쁘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깔끔하면서 실루엣에 중점을 둔 디자인의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좀 안에를 살펴보면 이쪽에 이렇게 벌세이스트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벌세이스트 라벨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협업을 의미하는 호우시 라벨이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S, ML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오버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S가 한 95에서 100, M이 한 100에서 105, L이 한 105에서 11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들에서 100에서 105 정도를 입는데 제가 이 제품을 S랑 M 둘 다 입어봤는데 S도 맞고 M도 맞더라고요. S는 좀 딱 맞게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M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이어드도 많이 하고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S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이 제품의 코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포멀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수트에다가 아니면 좀 포멀한 자켓에다가 구두를 신으시면 조금 더 포멀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캐주얼하게 코디하고 싶으시면 정말 편하게 뭐 데님이나 오버사이즈드 팬츠에다가 뭐 스니커즈에 셔츠나 니트류를 매칭을 하면 좀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쉽게 코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iend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I'm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e ain't gotta go outside. Two step in the rain, wake up by my side. Don't care what you can't think. Oh, you just my type.
여기서 중요한 이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좋은 퀄리티의 코트를 선보여 드리고 싶어서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만들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판매가가 70만원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듯이 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엠샵 대표님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 협업은 좀 수익보다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원단의 고퀄리티의 제품을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가격에 보답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해서 가격은 46만 3천원에 측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욕심 하나 없이 정말 소량으로만 한정판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들으셨다시피 정말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코트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디자인됐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코트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코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매는 바로 지금 9시에 이렇게 발매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